이제 오늘 경기 킥오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전방으로 길게 유성생명과학고가 모범팀상과 인재상을 받았습니다. 네, 상당히 역사는 그리 길지 않은 그런 축구부 학교지만은 상당히 좋은 활약 그리고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이 경기를 펼치는 대전 유성생명과학고 운동장인데 예, 제가 이곳에 와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좋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유성생명과학고 같은... 자, 지금은 골키퍼 처리한다는 게 살려냈고요. 그대로 슈팅! 빗나갑니다. 김경영. 이번에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봤어요. 자, 이제 유성생명과학고의 공격. 우측 돌파합니다. 최명훈. 자, 그대로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좀 불안한 처리. 김경영 슈팅! 골! 김경영! 멋진 골. 선제골 터집니다. 대전 유성생명과학고 선제골. 그렇죠. 스트라이커는 저렇게 과감한 슈팅을 해줘야 돼요. 김경영 선수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활발하게 문전 앞에서 플레이를 펼쳐줬던 김경영 선수 결국 골을 하나 얻어내네요. 대전 유성생명과학고가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아, 김경영 선수 지금 수비수가 조금 처리가 불안했거든요. 그대로 왼발 슈팅, 골문 오른쪽 구석으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뭐 경기력 면에서는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김경영 머리 맞고 나가면서 은호고등학교의 드로인으로 이어집니다. 방재용 선수가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생명과학고도 선수 교체를 준비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지훈이 나오고 박동빈 선수를 투입시킵니다. 자, 치열한 볼다툼. 공단에는 유성생명과학고의 강현재 선수 패스가 조금 자 살려냈고요. 그대로 슈팅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유성생명과학고의 추가골이 터집니다. 오세영 선수. 자, 이번에도 유성생명과학고의 패스가 상당히 좋았고 돌파에 들어가던 오세영 선수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래서 유성생명과학고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역시 유성생명과학고의 오세영 선수 골 찬스에서 자 골키퍼 왼쪽으로 조금 더 노련하게 경기를 운영해 줘야 되겠죠. 아, 좋아요. 박동빈 패스 좋았고요. 오른쪽에서 김경영 살려냈습니다. 김경영 자 다시 뒤쪽으로 네, 잘 봤어요. 한번 접어넣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수비수가 헤딩으로 처리. 박근종이 잘 처리했습니다. 신속하게 갑니다. 중앙으로 그대로 수비 진영으로 골키퍼에게 갑니다. 자, 이때 전반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전반전은 대전 유성생명과학고가 운호고등학교를 2대0으로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또 아시안컵을 통해서 상당히 큰 선수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동원 선수도 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네. 자, 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전 유성생명과학고가 왼쪽, 운호고등학교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과 동시에 전방으로 길게 패스. 자,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조금 위험한 플레이. 자, 왼쪽에서 찬스입니다. 대전 유성생명과학고. 아, 슈팅이 조금 빗나갔어요. 예, 강현재 선수. 아쉽네요. 네, 강현재 선수 뭐 옆에 있는. 네. 뭐. 오세영 선수에게 패스를 해줬다면 더 좋은 찬스로 만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네.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강한재 선수 지금 수비수의 실책을 틈타서 완벽한 찬스를 맞았는데요. 자, 완벽한 슈팅 찬스 하지만 너무 위쪽으로 떴습니다. 네, 오노고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뭐 플레이 연결이 상당히 전반전보다 자연스러운데요. 저런 네. 역습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예, 방금 전에는 수비가 한순간의 실수가 또 한 번의 실점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방심하면 안 되겠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 골을 더 내준다고 하면은 오늘 경기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또 두 골과 세 골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동쪽
이제 추가골을 통해서 동점골까지 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호고등학교는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을 때 한 골 정도를 따라 붙여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도 뚫렸으면 네, 거의 빠르게 가져가야죠. 찬스였어요. 자, 오른쪽 돌파 시도. 문호고등학교의 패스가 조금 글쎄요, 이 패스 성공률이 조금 부정확해요 오늘. 예, 또 반면에 예. 문호고의 패스가 예, 강현재 선수 오른쪽에서 그다음 슈팅 빗나갑니다. 강현재. 예, 비록 슈팅은 안 들어갔지만 운호고 선수들 순간 강현재 선수를 놓쳤거든요. 네. 예.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 강현재 선수의 돌파가 상당히 지금 날카롭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저 좌측에서 박영규. 아, 수비수 태클 좋아요. 오혁진이 잘 따냈고 중앙으로 강현재 끌고 들어갑니다. 강현재. 예, 좌측을 봐야죠. 자, 어디로 줄지, 자, 어떻게 처리할지. 왼쪽 예, 벌려집니다. 자, 정지원 크로스 올라갑니다. 그렇지, 헤딩! 골키퍼 정면. 문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방의 공격수에게 네. 뭐 안정적으로 공이 가는 게 매끄러운 연결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자, 찬스에 오늘 슛! 빗나갑니다. 이게 빗나가네요, 김혜식. 자, 문호고등학교의 이광현 골키퍼. 자, 왼쪽으로 길게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철이 따냈습니다. 김민철 한번 접고 자 돌파 좋습니다. 김민철 자 왼쪽 봐야죠. 왼쪽 좋습니다. 자 살려냈고 그대로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살려냈고 중앙에서 그대로 슈팅 시도. 자 김정영 예, 오른쪽으로 예, 오른쪽으로 연결해 줘야죠. 자 끌고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자 개인기 시도. 수비수가 잘 따냈어요. 김혜식 패스미스. 예, 방금과 같은 상황은 바로 슈팅으로 연결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요. 자, 이번에도 오세영 선수 달려갑니다. 좋아요. 자, 첫 돌파. 아, 수비수가 걷어냈습니다. 예, 잘 커버했어요. 아, 오세영 선수의 저런 돌파 상당히 무시무시하네요. 자, 수비 진영에서 중앙으로 연결. 오혁진을 따냈고요. 오혁진 끌고 돌아옵니다. 자, 돌파가 좋아요. 좋아요. 오혁진 선수 그대로 슈팅. 골키퍼 선바. 예, 한 번 더 치고 가지 말고 골로 위성생명과학고가 운호동학 고등학교를 2대0으로 꺾고 승리로 장식을 했습니다.